1주택자 양도세 비과세 기준 금액을 9억에서 12억으로 올리는 것에 여야가 합의를 했습니다. 이르면 내년 1월부터 시행이 된다고 하는데 장기 보유 특별 공제는 또 어떻게 되는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박찬웅의 부동산 쇼 부자남 박찬웅입니다. 1주택자 양도세 비과세 기준 금액을 9억에서 12억으로 올리는 것에 여야가 합의했습니다. 관련 기사 보실 텐데요. 한경닷컴 오형주 기자님과 좌동욱 기자님이 작성해 주신 기사를 바탕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목을 보시면 1주택자 양도세 비과세 9억에서 12억으로 라고 되어 있습니다. 물론 앞쪽에 이제 암호화폐에 대한 과세 1년 유예 이 내용이 있습니다만 이건 비트코인이겠죠? 하지만 우리는 부동산이 주된 내용이니까 1주택자 양도세 비과세를 중점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부 기사를 보시면 1가구 1주택자의 양도소득세 비과세 기준은 현재 9억에서 12억으로 완화된다라고 했고요. 하지만 여당이 추진한 장기보유 특별공제 개편은 야당 반대로 불발됐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사실 여당에서 바꾸려고 했던 그 개정안은 크게 세 가지가 있었습니다. 이렇게 9억에서 12억으로 올리는 것, 이것 외에 장기보유 특별공제에서 두 가지가 있었거든요. 근데 이 두 가지는 여야가 협의가 되지 않아서 불발됐다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세부 기사 좀 더 자세히 볼 텐데요. 쭉 하단 내려가시면 1주택자 양도세 부담 줄어든다라는 소제목으로 기사가 이어져 있는데 여기에 이제 정리가 된 기사들이 있습니다. 여야는 1주택자의 양도세 비과세 기준을 9억 원 초과해서 12억 원 초과로 높이는 소득세법 개정안에 합의했다라고 되어 있고요. 이 소득세법 개정안은 유동수 국회의원이 지난 8월 달에 정확히는 8월 2일입니다. 8월 2일 날 대표 발의했던 개정안인데 이 개정안에 9억에서 12억으로 올리는 부분이 담겨 있었던 거죠. 그리고 참고로 여기에서 여야가 이렇게 합의했다고 했는데 이게 어떤 합의냐, 어디에서 합의가 된 거냐라고 좀 더 세부적으로 설명을 드리면 기획재정위원회 안에 있는 조세소위원회에서 합의가 된 겁니다. 협의가 된 거죠. 그러니까 바로 시행되는 건 아닙니다. 참고하시기 바라고요. 그래도 어쨌든 이렇게 조세소위원회에서 협의가 됐으니까 앞으로의 진행 과정도 아마 일사천리로 이어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상임위원회에서도 아마 금방 의결이 될 것 같고 이르면 다음 달 2일 열리는 국회 본회의에서도 통과가 되지 않을까. 그래서 여기서 통과가 된다면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이 된다라고 기사에 나와 있는데 주의하실 건 정확한 시행 시기는 국회 본회의 통과할 때 경과 규정이 담겨 있는 이 부칙 내용을 확인해야 합니다. 이 부칙에 정확히 언제부터 시행되는지 날짜가 나와 있거든요. 그 날짜를 확인하시는 게 중요합니다. 주의하시기 바라고요. 자, 어쨌든 이렇게 1주택자의 양도세 비과세 기준 금액이 9억에서 12억으로 올라가게 되면 내년부터는 1주택자의 경우에 양도세 부담은 당연히 줄어들겠죠. 9억 비과세에서 12억 비과세로 금액 기준이 올라갔으니까 이 기사에서는 예시도 들었습니다. 만약 1주택자가 10억에 구입한 아파트를 5년 보유하고 그리고 5년 거주까지 마친 상태에서 20억에 판다면
현재 기준으로 양도세를 계산해 보면 약 1억 1,616만 원이 나오는데 이제 9억에서 12억으로 기준 금액이 올라간 다음에 팔았다면 20억에 팔았다면 그때 양도세는 7,793만 원, 약 3,823만 원이 줄어들게 됩니다. 이렇게 양도세 부담은 확 줄어든다라고 보시면 되고 여러분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좀 더 세부적인 예시를 제가 영상 후단에 설명드리겠습니다. 양도 차익별로 양도 차익이 3억일 때, 5억일 때, 9억일 때, 10억일 때, 그 이상일 때 현재 9억 기준과 앞으로 12억 기준에서 양도세가 어떻게 달라지는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근데 정말 중요한 게 있습니다. 뭐냐? 여기 지금 기사에 나와 있네요. 민주당이 당론으로 주장해온 장기보유 특별공제 개편안은 본회의 처리 대상에서 제외됐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앞선 기사 서두에서 이 부분이 협의가 되지 않아서 불발됐다라고 보셨잖아요. 그러니까 이 장특공제 관련으로 두 가지 개편안은 조세소위원회에서 협의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당연히 이제 상임위원회로 상정되지 않을 거고 당연히 국회 본회의로 상정되지 않을 거니까 국회 본회의 처리 대상에서 제외가 되는 거죠. 그렇다면 장기 보유 특별공제 부분은 현재 기준으로 개정되지 않고 현재 기준으로 그대로 유지가 되지 않을까 예상해봅니다. 그러니까 장특공제 개편한 두 가지가 아마 그냥 그대로 그냥 묻혀서 현재 기준이 그대로 가지 않을까 제 개인적으로는 조심스럽게 예상을 해봅니다. 하지만 이게 또 어떻게 바뀔지 모르겠죠. 현재 정부는 정말 종잡을 수 없으니까 또 언제 어느 때 여야가 모여가지고 협의해서 뭐 통과시킬지 모르겠지만 아직까지는 현재 기준이 그대로 유지가 된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자 그럼 또 그 장기보유 특별공제 개편안 그 두 가지는 또 뭐냐 궁금하시잖아요. 첫 번째는 1주택자의 장기보유 특별공제 비율을 현재 최대 80%에서 최대 50%까지 낮추는 거예요. 자 이거를 여러분이 이해하기 쉽게 제가 표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표 보실 텐데요. 1주택자의 양도소득세 장기보유 특별공제 개편안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게 8월 2일 날 유동수 국회의원이 발의했던 그 개편안입니다. 자, 현재 기준은 양도 차익과 무관하게 만약에 10년간 보유하고 10년간 거주까지 모두 충족했다면 보유 요건에서 최대 40% 그리고 거주 요건에서 최대 40% 모두에서 최대 80% 장기 보유 특별 공제를 받을 수가 있었습니다. 1세대 1주택자는. 그런데 이걸 어떻게 바꾸려고 했냐면 이 보유 요건에서 양도 차익에 따라 최대율을 다르게 하려고 했던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양도 차익이 5억 미만이면 40%, 5억 이상 10억 미만이면 30%, 10억 이상 20억 미만이면 20%, 20억 이상이면 10% 이렇게 최대 요율을 구간을 두는 거죠. 그래서 최대 장기보유 특별공제율을 50%까지 줄이려고 했던 건데 이게 이제 여야가 합의가 되지 않아서 불발됐다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다시 기사로 돌아와서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뭐냐면 이게 만약에 개정이 됐다면 아마도 2023년부터 시행하려고 했을 거예요. 그게 뭐냐면 이 주택을 두 개 이상 가지고 있는 다주택자가 주택을 다 처분하고 마지막 하나만 남았다면 이 최종 1주택, 이 최종 1주택에 대한 장기 보유 특별 공제는 최종 1주택이 된 시점 그때부터 보유 기간과 거주 기간을 계산해서 장기 보유 특별 공제를 주겠다라는 거였어요. 그런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여야가 협의가 되지 않아서
불발됐으니까 이거는 개정이 되지 않고 아직까지는 현재 기준대로 그대로 유지가 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참고로 앞서 제가 현재 1주택자의 양도세 피과세 기준 금액이 9억일 때와 12억일 때 양도세 차이가 얼마큼 나는지 제가 예를 들어드린다라고 했는데 지금 표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표 보실 텐데요. 1주택자의 이제 9억 기준 이게 이제 12억 기준 바뀌었을 때 과연 양도세가 얼만큼 차이가 나는지 양도 차익에 따라서 한번 비교를 해보겠습니다. 자, 먼저 양도 차익이 5억일 때를 비교해 보겠습니다. 현재 비과세 기준 9억 기준에서 양도세는 약 348만원입니다. 그런데 이게 12억으로 올라가게 되면 양도세는 약 34만 5천원, 무려 10분의 1 수준으로 더 줄게 됩니다. 양도세가 확 줄게 되죠. 양도차익이 9억일 때를 보시면 이제 9억일 때는 현재 9억 기준일 때는 양도세가 1260만원인데 12억 기준일 때는 약 433만 9천원, 한 3분의 1 수준으로 떨어지는 거고요. 그만큼 역시 양도세가 확 준다라고 보시면 되고, 양도차익이 19억일 때는 현재 9억 기준에서는 양도세가 7,927만원인데 양도세가 12억 기준으로 올라가게 되면 6,021만 1,000원 정도 역시 양도세가 줄게 됩니다. 양도차익이 21억일 때 마찬가지로 현재 9,466만원에서 12억으로 기준이 올라가게 되면 7,514만원으로 역시나 양도세 부담이 줄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주의하실 게 지금 장기 보유 특별 공제를 보면 제가 80%로 다 계산을 했죠.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앞서 그 장기 보유 특별 공제 개정하려고 했던 그 두 가지가 개정되지 않고 현재 기준대로 갔을 때를 가정해서 계산한 양도세입니다. 이게 만약에 저는 앞서 제가 예상했듯이 그냥 현재 기준대로 이 장기 보유 특별공제 기준이 그대로 갈 거라고 보지만 이게 만약에 또 언제 어느 때 바뀌어가지고 원래 계획했던 대로 그 개정안이 통과가 된다면, 그래서 장기 보유 특별공제가 좀 줄고 그리고 이제 최종 1주택이 될 때부터 장기 보유 특별공제를 계산한다면 현재 9억일 때 양도세와 그리고 기준이 12억으로 올라갔을 때 양도세가 얼마큼 달라지는지 비교해 보겠습니다. 먼저 양도차익이 5억일 때입니다. 5억일 때 현재 9억 기준에서 양도세는 348만원인데 이게 12억으로 올라가게 되면 양도세는 약 60만원이 됩니다. 무려 한 5분의 1로 주는 거죠. 그런데 여기서 주의하실 건 장기 보유 특별 공제가 70%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앞선 표에서 설명드렸잖아요. 양도 차익이 5억 이상 10억 미만이면 보유 기간에서 최대값이 30%, 이걸 적용받으니까 최대값은 70%가 되는 거죠. 그래서 계산해보면 70%가 되고 양도세는 60만원이 됩니다. 그래도 어쨌든 지금 현재보다는 양도세는 더 줄게 됩니다. 이제 양도차익이 9억일 때를 비교해보면 현재 9억일 때 1260만원 양도세가 나오는데 이게 12억까지 올라가게 되면 양도세는 약 785만원이 되고 장기보유 특별공제는 70%를 적용받게 됩니다. 그래도 어쨌든 지금보다는 양도세가 더 많이 줄게 됩니다. 이제 문제는 양도차익이 10억 이상일 때가 문제가 되는 거죠. 먼저 양도차익이 10억일 때를 보면 현재 9억 기준일 때 양도세는 1670만원인데
이게 12억으로 분명 비과세 기준 금액은 올라갔음에도 불구하고 양도세는 2,115만원. 지금보다 양도세를 더 많이 내게 됩니다. 왜냐? 장기보유 특별공제가 60%로 줄었으니까. 자, 이런 현상은 이제 양도 차익이 더 많을수록 더 커집니다. 그래서 양도 차익이 19억일 때는 현재 양도세가 7,927만원이었다면 비과세 기준이 12억으로 올라갔음에도 불구하고 양도세는 1억 4,485만원. 약 두 배 가까이 양도세가 올라가게 되고요. 그 이유는 장기보유 특별공제가 60%로 줄었으니까. 이제 양도 차익이 21억, 최대값을 보면 현재 양도세는 9,466만원인데 양도 차익, 비과세 기준이 12억으로 올라갔음에도 불구하고 양도세는 2억 2,940만원. 지금보다 약 3배 가까이 올라간다라고 보시면 되죠. 왜냐하면 장기보유 특별공제가 50%로 줄었으니까. 자, 그래서 이러한 현상 때문에 사실 많은 분들이 2일주택자의 양도세 비과세 기준 금액이 9억에서 12억으로 올라가는 것, 자, 이것만 관심 있게 지켜봤던 게 아니라 이런 현상 때문에 이 장기보유 특별공제 그 두 가지도 어떻게 바뀌나 정말 지켜봤던 거예요. 이렇게 특정 구간에서는 분명 비과세 기준 금액이 12억으로 올라갔음에도 불구하고 양도세를 더 많이 내게 되니까 더 지켜봤던 건데 다행스럽게 이제 이게 여야가 협의가 되지 않아서 불발됐으니까 현재 기준대로 장기보유 특별공제가 적용이 된다면 기준금액이 9억에서 12억으로 올라갔을 때 양도세는 차액에 따라서 어쨌든 지금보다는 양도세 부담은 더 줄게 된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고요. 이렇게 1주택자의 양도세 비과세 기준금액이 9억에서 12억으로 올리는 것에 대해서 여야가 합의를 했다라는 부분을 살펴봤는데요. 뭐 기사에서는 이르면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된다고 했는데 정확한 시기는 국회 본회의 통과할 때 부칙을 봐야 하니까 이렇게 9억에서 12억으로 올라간 다음에 주택을 팔려고 하신 분들은 실제로 국회 본회의 통과할 때 부칙에 언제부터 시행하는 건지 정확히 파악하시고 주택을 파는 지혜가 필요하고요. 제가 장기보유 특별공제 부분은 개인적으로는 그냥 이대로 바뀌지 않고 현재 기준대로 갈 것으로 예상을 했는데 이건 마찬가지로 뭐 현 정부는 정말 어떤 정책들이 종잡을 수 없잖아요. 또 어느 날 갑자기 또 합의해가지고 통과할지 모르니까 이 장기보유 특별공제 개편안 이 부분도 어떻게 바뀌는지 주의 깊게 지켜봐 주시기 바랍니다. 마무리할 시간입니다. 저에게 큰 힘이 되는 구독하기와 좋아요, 알림 설정 꼭 눌러주시고요. 저는 다음 영상에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